맞아요. 다시 한번 기어옵니다. 시몬이 받고 이민규 세터는 에이크. 역시 중앙에서 시몬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정평이 나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세계 무대에서도 정말 손가락 두세 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전력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전술적으로. 자, 시몬 라이트로 다시 합니다. 역시 바뀌고 있어요. 네. 랩은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언더타워스로 다시 오픈해서 천행이 성공. 지난 시즌 역시 바로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몬이 대각선 포인트 커트를 때립니다. 박철호 브라킹 위에서 지나갑니다. 199cm의 신장 위에서 때리며 어느 쪽으로 다시 시몬. 시몬의 백어택 브로커. 마지막 포인트 꼭 했잖아요. 그럼요. 좀 믿어야 됩니다. 다시 레우가 막습니다만 대각선. 아, 레우도 위에서 때리는데 그 브라킹 그 높이 위에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지금 한상길 은근 이민규 직선쪽 레오를 때립니다. 서브 득점. 시몬이 또 서브 정신력. 시몬이 또 서브 득점에 맞고만을 레오고요. 그걸 적는 대회를 하는 시몬. 그러니까요. 자, 레오가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처음 일이죠. 네. 예. 자, 지금 세 시즌째인가요? 처음인데 시몬의 이 지금력이 정말 좋아요. 예, 맞습니다. 리시브 됐어요. 어느 쪽으로 시몬 쪽 백어택 닷샷. 드디어 에이킥으로 합니다. 시몬 센터 우셜스키가 있는데 오, 높이 보세요. 시몬의 서브도 좋습니다. 시몬의 서브 좋아요. 서브 득점 한 점 차. 와, 정말 레오 리시바이 긴장을 합니다. 삼성화재 서브 득점. 서베이스 득점. 리베로 투입됐고요. 까르바키 포인트 시몬입니다. 완벽하게 차단을 했어요. 레오 선수가 저걸로 완전히 전면특구 아니었어요? 이번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고준영 3인 블러커 레오 까르바키 포인트. 이번도 잡히고 맙니다. 이번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다크호스 맞네. 시몬의 서브 에이. 나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경기 끝냅니다. 시몬 선수의 서브로 결국에는 삼성화재를 불러치고 서브 부문 단독 1위에 올라와 있는 시몬. 아, 네, 서브 득점 나오네요. 바로 나오는 마음이 될 거고요. 김용균 감독은 아, 걱정이 한상기나 토스 오른쪽 후위 시몬 꽂힙니다. 네. 좋았고요. 이런 토스도 잘해줬고요. 시몬의 후위 득점. 선과 산체스의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시몬. 들어왔죠. 들어갑니다. 네. 서브에이스. 오늘 서브 득점만 2득점. 프로 잡을 수가 없죠. 이제 15대11. 이번에도 여지없이 네. 강한 서브에이스. 시몬입니다.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곤츠 선수 알리 선수가 뭐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쏜다라는 그런. 입니다. 이민규 선택은 에이 석동 시몬. 아, 네, 떨어졌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예. 역시 또 그걸 그렇게 연결을 하고 시몬 선수 잘 때려주고 들어갑니다. 자, 시몬 이민규 백어택 시몬 결국은 브로커 경기 종료. 네, 시몬 선수가. cm의 황금 세터. 자, 이민규 선수 석동으로 갑니다. 시몬. 자, 시몬이 역시 중앙에 있을 때 리시브 깨끗했어요. 백에입니다. 시몬 선수. 자, 그리고 레오가 뜹니다. 3인 블로크 까르바키 또 잡힙니다. 시몬. 시몬이 잡아냅니다. 봅니다. 라이트로 시몬은 빠졌고요. 시몬이 파고듭니다. 에이퀵으로서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시몬. 예. 2021호고요. 자, 시몬 선수가 잘라들어오니 4득점. 그렇게 1득점 있습니다. 시석공. 자, 오늘 성명은 어찌됐든 레오 선수는 시몬을 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날 뻔했죠. 한상규 선수가 194cm. 백에이 성공. 시몬 옵션이 있다면 오늘 대한항공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이거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박승석 선발 처리합니다. 김규민 이민규 파이프 공격 꽂힙니다. 네, 시몬 선수가 버티고 있죠. 자, 송명훈 선수한테까지 갈 그런 브로킹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에, 이민규 세타 지금 토스는 아주 찬스볼. 이민규의 선택은 오른쪽 시몬 들어옵니다.
그렇죠. 시몬 선수 지금 굉장히 빠르게 때리자 빠르게 플레이를 해줘야 그나마 승산이 있죠. 저렇게 뭐 공 토스 공격이 높은 곳. 이민규 백시 속공도 ABC. 네, 그렇죠. 신영수라든가 각성순 선수가 활약을 해줌으로써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또 그렇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 시몬 선수가 한 시즌 통틀어서 브로킹을 하나밖에 리심 깨끗했어요. 백에이입니다. 시몬 선수 그리고 레오가 뜹니다. 3인 블로크 까르바케 또 잡힙니다. 시몬이 잡아냅니다. 냅니다. 그리고 시몬의 스파이크 포트를 때립니다. 받아냅니다. 성성현 자 이민규 아 토스 부실해요. 토스 부실해요. 하지만 야. 몸을 날립니다. 이걸 때립니다. 리치브 됐고요. 공격 시몬 코트를 때립니다. 19-10 그리고 레오의 연타 빈자리 하지만 시몬이 파운드 자 그런게 예예 할 수 없고요. 지금은 공격한 볼이 수비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 정말 변화네요. 중간에서 때리고 짤 크게 해 뺐습니다. 백어택 시몬 블록아웃 18-13 사실 이 미들블록